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아르카나 1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캐가 아니지. 아르카나 길을 뚫는 것이지요. 아,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래서 울고 있었구만. 부금 들어달라고. 근데 나 스킬 안 켜놨었는데? 음악 듣고 합시다. 하나만 먹으면 되는 거야. 아래 찾아보면 위까지 죽는 것입니까? 뭐야? 역시 나이트워커 어마무시하군요. 아, 10은 받아줘야지. 아, 버닝 높다. 저 의자 안 얹고 있습니다. 의자 등받침으로 쓰고 있는 것도. 저 의자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의자 등받침으로 쓰고 있는 거.
의자 뒷면이잖아. 아, 한번 잡아야 되나. 어, 나이스 캐치. 야, 안 잡았으면 다 보내버릴 뻔해. 아, 점프를 못하게 하는 거야, 자꾸. 아, 이노센트. 아, 보여. 아무것도 못 먹었어. 아니, 이제 앞에 깼는데 나머지 언제 깼냐? 뭔가 되게 느린 것 같은데. 이제 하나 깼는데 100개 모아야 되는데. 뭐지, 이 느린 듯한 이 느낌. 아, 2단계는 좀 잘 나오는 건가? 많아 보이네. 아, 고맙습니다. 아, 이따 주차 모질랄 것 같아. 저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죠. 빨리 템을 맞춰야 원킬이 날텐데 말이지. 아마 포스 올라가면은 아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것도 템봉 받고 있는건데. 얘가 한 2호 후반쯤 중후반쯤 되지 않을까?
네, 225까지 격리됐어. 뭐 방송 시간 뭐 정해져 있는 거 없어요. 랜덤? 300만쯤 될걸요. 대신에 500만인데? 300만 아니었나요? 아 스킬 써가지고 와 주스탯 생각보다 높다. 1.5면은 심벌 빼면은 뭐지? 그러면 5만쯤 되는 거 9천쯤 되는 거 같은데? 주스탯이 사냥으로. 아, 지금 예정도 있는 거 없습니다. 이거 아닌데? 뭐지? 나 이거 알았는데 캐는 거 아닌가? 캐서 갖다 줬던 거 같은데 저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저 여섯 번째인데요. 아아 이렇게 캐서 갖다 주는 건가? 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6번째인데 분명히 계속 갖다주는 건데 안 켜지길래 다행입니다.
어떤 캐릭터도 다 키울만 하죠. 키우고 안 키우고 그런 게 어딨나. 아, 길 뚫기 귀찮다. 귀찮아요. 아, 부금이요. 그냥 음악 듣고 하려고. 아, 나 저 모바일 메이 불안해요. 아주 예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말레 5개. 아니요, 이거 선물 받아가지고 이걸 끼자고 해가지고. 얘는 맹독인데? 이건 흙인데? 이거 아닌데? 이거부터 아닌데? 3킬 나겠는데? 다음 맵에서. 어, 누구지? 아, 맹독이네? 아, 맞구나. 아, 맹독이. 맹독이 치명적이 이건. 이거 맞구나. 그라컨이에요.
우선 라이트업보가 무기입니다. 아니요, 퀘스트에는 아액이 안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붙었는데, 그거 아마 패치됐을걸요. 자, 돼야죠. 사랑하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10개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아름다운 오후. 그렇군요. 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야, 텔레포트 없는데 텔레포트 없으면 되게 불편하겠다. 여기부터 걸어와야 되잖아. 아, 한동안 그러겠다. 6월달이 돼야지 텔레포트를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수공이야, 500만? 명큐 나왔네. 명큐를 어디다 던져야 되나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 오십시오. 글쎄요, 나로랑 잘 모르겠네요. 나로 섀도우 바 나로 섀도우 바이퍼 오늘 팬텀 선으로 말레기입니다. 네, 요새 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지요. 저는 234까지 여러 동굴 아래에서 미친 듯이 젬스 톤을 하나씩 캐면서 아이글 하나씩 늘려나갔답니다. 224 아닙니다. 234입니다. 정정 부탁합니다. 유니온 8280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그 당시보다 지금이 경험치가 줄어들었죠. 여러 번. 여기 올라갔는데 여기 있는데? 있는데? 아, 근데 기억력 이상인가요? 왼쪽에서만 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있는데 여기?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여기 200부터 모은 거예요. 아직 뭐 예정되어 있는 거 없습니다. 아, 그 당시하고 지금은 달라요. 그 당시는 무조건 주구장창 아액만 올리는 시대였고요. 패치 이후로 바뀐 거지. 그 당시는 그냥 무조건 아액만 올리는 시절이었어요. 매소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희는 여러 둥글 아래에서 100원씩 먹으면서 잼소톤만 먹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매수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하고 달라. 그 당시에는 아예 하나당 잼소톤 하나씩이에요. 그럼 아액이 10개, 200% 맞추면 10개씩 나와요. 그런 시절이었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액 300% 딱 했다. 그럼 시간당 15개씩 나오는 그런 느낌이지.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아, 지금이요? 지금은 쉽지 않지. 얼추 사냥이 되는 것 같다. 그죠? 얼추. 3킬인 것 같은데? 아닌가? 3킬 같은데? 야, 템 좀 빨리 맞춰야겠는데? 3킬인데? 지금 데미지도 올려놨단 말이. 아, 다섯 갈래는 좋은 사냥터가 아닌데. 편한 사냥터라서. 다섯 갈래 난다. 야, 3킬도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야, 3킬이면은 도대체 얼마나 올려야지 5킬이 나는 거야? 템 다 맞춰야 5킬 되겠는데? 22성 들고 와야겠는데. 어정쩡한 17성 안 되겠는데. 3킬이네. 야, 쓰레기 나왔다.
아직 뭐 예정되어 있는 거 없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뭐 하는 거야? 이게 댐뽕 바꿔 데미지란 말이죠. 사냥터는 전투 분석으로 찾아보셔야지. 아, 동화에서 해야 되나. 그래도 동화는 사냥 될 것 같은데. 아, 2킬은 만들어야겠는데, 어떻게든. 1킬은 일단 그렇다 치고. 이거는 신볼 옮기면은 2킬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얼추 사냥 된다, 그지? 얼추 사냥 된다. 아니 이거 어떡하냐? 아니 이거 어떡하라고. 이거 어떡하냐? 아아 센스있게 살아남았습니다. 센스 좋았습니다. 보세요. 입문 영상. 인빈 같은 궁약글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끝인가? 뭐 잡았던 것 같은데. 뭐 또 하나 더 잡았던 것 같은데. 아, 그렇지, 그렇지.
신부를 옮길 때요, 80%로 가져와요. 1000개의 신부를 옮긴다고 치면 800개밖에 안 오죠. 럭이요? 봐야 할 것 같은데? 아, 아주 슬픈 사연이로거든요. 이런 사연이 있었구만. 신부를 옮기면 신부를 없어지죠, 당연히. 아, 무슨 사연이냐고.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아, 이런 사연이었군. 맞죠, 맞죠. 아, 이렇게 아르카나 길을 뚫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